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2번째,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팀 라빈스와 그 모건 프리만이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팀 라빈스가 앤디라는 인물로 나왔고 모건 프리만이 레드라는 인물로 나왔었죠. 그 앤디는 자기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흉악범들만 가둬놓는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증인을 만나는데 교도소장이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앤디는 꼼짝없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서 장기 복역수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앤디가 억울하지 않냐라고 묻는 레드에게, 모건 프리만에게 의외의 대답을 해요. 거의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성격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해 미치겠다고 그러더니 그 감옥에서 자기를 자꾸 돌아다 보니까 내가 방아쇠는 당기지 않았지만 평소에 나의 언사나 행동이 내 아내를 방아쇠를 당겨 죽인 것만큼 나쁜 짓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요. 앤디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인간들에게 허락된 세상이라는 감옥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도만 그걸 감지해요. 레드가 이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저 교도소의 벽을 보면서 저 벽을 원망해. 그러나 시간이 가면 저 벽에 기대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그 벽을 의지하게 되고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그 벽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40년을 있어 보니까 그게 공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빠져나오라고 세상을 주셨는데 아담들은 그 세상에 익숙한, 아니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그게 전부인 양 그냥 살다가 결국 그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 앤디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쇼생크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레드가 40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옥을 하는데 이 자유의 세상에 나와서 여기에 동화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감옥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자신의 처절한 실존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감옥에서 탈출한 앤디에 의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교도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땅굴이 뚫렸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 여기가 괜찮아. 나가면 난 적응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자유로 나가라니까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못 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리고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을 주시면서
자유의 나라로, 내 아들의 나라로 탈출하라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 듣고도 그 자유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율법의 나라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성도라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새 신랑을 주시면서 그 새 신랑 곁에 서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으로 안식을 누리라고 했더니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율법의 신랑 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랑 죽여버렸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와 혼인을 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뭐 독신주의자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결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인간은 혼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원칙이었어요. 존재는 절대 독초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악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악이란 말을 처음 쓰신단 말이에요. 존재는 독초하면 안 돼.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모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실체와 그림자, 하늘과 땅, 바다와 물, 물과 불, 여자와 남자, 새와 물고기, 신랑, 신부 이렇게 짝이 전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초하는 것들이 악하다라고 원칙을 정한 건 홀로 독초하고 계신 당신의 그 신부로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야 말겠다라는 언약의 선언이었단 말이야, 그건요.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은 악할 수가 없으므로 나는 반드시 내 신부들을 내 옆에 세우고야 말 거라는 언약의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켜서 영혼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신랑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신랑이에요. 그 나는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는 신랑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구축이 돼요. 하나하나 구축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신랑은 그 호코스모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사랑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신랑. 그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를 낳게 돼 있어요. 나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호코스모스의 세상에만 묶이면 그 호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완전한 현실,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뭐야? 나잖아요, 나. 이것만큼 확실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낳게 된다니까요. 거기에만 묶여버리면. 그렇게 우리는 나라는 신랑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랑 중 하나를 택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숨이 끝날 때 완전한 혼인을 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와. 모든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와 혼인을 하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죄와 의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죄와 혼인하는 자, 의와 혼인하는 자. 그렇게 혼인이 성사되면 그들은 그 혼인의 열매로 반드시 아들을 낳아요. 후손을 낳아요. 그런데 죄와 나와 혼인을 한, 세상과 혼인을 한 이는 나를 아들로 낳고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이들은 진리만 낳아요.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낳은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의 옆에 진리의 겉옷을 입고
굳게 서면, 파리스테미, 굳게 서면 이미 서 있는 언약의 기둥 그 옆에 파라이스테미, 옆에 굳게 서면 너희들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고 영생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죄의 옆에 파리스테미 굳게 서게 되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니 너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아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마지막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의의 삭슨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가 이 현세 동안에는 잘 확인이 안 돼요.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신랑이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낳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빼앗기고 나를 차압당하고 내 안에 진리 그리스도를 낳고 있는가?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나 잘했죠? 라는 나를 낳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 안에 가치 있는 거라고는 내 안에 있는 진리 성령밖에 없네요. 이리로 가고 있냐고요. 뭘 낳고 계시냐고요. 근데 오늘날 시중에서는 전자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건 당시 그들이 약속한, 그들이 익숙한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혼인 풍습을 사용해서 하늘의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재료였어요. 당시 고대 혼인 풍습은요, 7일간 치러졌습니다. 혼인잔치가. 왜 7일일까요? 모든 건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7일간 치러져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도 당시에는 뭐 전철이 시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도 잦고 그래서 언제 신랑이 도착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7일간 잔치를 벌려요. 그중에 그 날 중에 아무 때나 신랑이 오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부모를 떠나서 홀로 신부의 집으로 가요. 장인과 장모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장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가가 먼저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장가 간다라고 한 건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찾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장가를 먼저 가야 돼요. 신랑이.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목을 길게 뻗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근데 들러리들과 함께 기다리죠. 열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신랑이 어떻게 자기 신부를 찾아요? 내가 미리 보낸 빙패물, 믿음을 그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딱 찾아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어느 집이에요? 장가예요. 장인 장모의 집.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혼인 예식을 치러요. 밤 같은 세상에 신랑이 와서 그 신부의 집에서 같이 산다니까요. 먼저. 그리고 바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혼인을 하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여기서 사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첫 아들을 낳으면, 첫 아이를 낳으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신 시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를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신랑과 함께
열매를 열심히 맺어 아들,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아 시집을 가면 그때 혼인잔치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신랑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새 신자에다가 랑자가 나라 이름 랑자예요. 원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낭낭 하면 나라 이름이에요, 그게. 그럼 보세요. 신랑이 뭐예요? 새 나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새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은 원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나라를 받는 거라니까요. 원래가 혼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시청각 재료로 써서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들이 익숙한, 고대 사람들이 익숙한 그러한 재료를 써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밤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 신부를 찾아 장가 가시면 신부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신랑과 함께 열심히 열매를 생산하게 돼요. 둘이 함께 낳을 아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맞아들인 신랑과 함께 열심히 아들을 준비하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낳은 여자는 삭제되고 그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그리스도가 아닌 진리가 아닌 법으로 나에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나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지키고 나를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근사한 나를 낳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법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 신랑을. 그리고 그 낳은 나라는 아들과 함께 영원한 흙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흙에서 온 건 그냥 흙으로 가.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입에문 아담들의 한계는 진리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하나같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아담들은 그 신랑을 다 법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는 그 신랑을 통하여 나를 낳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라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나라지. 그래서 여기 지파라, 논파라, 헌금해갖고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이 당신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껍데기의 신랑, 율법의 신랑, 그 신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무엇과 함께 죽여요? 그들이 진리인 신랑을 껍데기로, 법으로 오해한 그 오해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뭐라고?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껍데기 신랑과 함께. 오해되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야 그 껍데기가 죽어야 진리이신 진짜 신랑이 새 남편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새 남편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율법의 신랑과 함께 나를 낳는 모든 행위와 사유를 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남편과 함께 보내던 시간을 성경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다 그래요. 그거 같이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곳이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7장이에요. 제가 왜 로마서 6장을 자꾸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로
옷의 이야기로, 예복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바울이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7장에서 이 이야기를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7장으로 가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섬기다는 뭐예요? 흘려주다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흘려주는 걸 섬김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흘려주는 거.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는 말을 한 뒤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죽는 건 바로 네가 오해하고 있는 그 남편이 죽으면 네가 죽는 거야 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왜? 그 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거니까. 근데 네가 죽으면 말짱 도루묵인잖아. 이 얘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을 죽여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얘의 죄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죽어야 할 남편이 죽게 되면 법에 대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가 함께 죽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래요. 음부죠. 근데 지금 바울이 율법은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그 남편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야반 노조를 해서라도 도망가. 이래야 맞지 않아요?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 말은 그 남편을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언약 성취의 그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을 벗어나서 진리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신부를 구출해내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율법의 남편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었어요. 이스테미. 언약의 기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 잃은 여자는 새 남편을 맞아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우리가 모형으로 율법으로 바라본 예수가 그래서 아무도 안 따랐잖아요. 에? 오해했으니까 아무도 안 따랐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죽었어요. 언약의 기둥에서. 그럼 이제 새 남편이 와야죠. 누가 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새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4절을 보면 그 새 남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라는 이름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건
히브리서에서 이삭을 설명하는 어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분 진리 그걸 모형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자, 그렇게 그 남편과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성도인데 그 전체 내용이 복음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 착한 선행의 열매? 성경에서는 열매 그러면 생명의 열매밖에 없어요. 생명나무 실과.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법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죠. 법과 함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럼 법과 함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겠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옳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그래요. 그거를 법과 함께 맺는 열매를. 우리가 법에 묶여있을 때도 열매는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씨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무화 같은 열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수정이 안 돼요. 무화과 나무는 암술이 없어요. 수술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각사각 씹히는 씨. 그러니까 항상 꺾꽂이로 번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딱 갖다가 쓰는 걸 보세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열매 맺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그래요. 섬겨. 섬기는 건 말씀을 전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롭게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 맺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는 진리를 누구에게 전해줬더니 막 살아나 사람이. 하나님은 그걸 네가 살렸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눈과 귀가 뚫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살아난다 말입니다. 그거 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해.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서 나라는 육도 죽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1절의 논리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서 삭제됐으면 얘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 없는데. 죽었는데. 에녹처럼 사라졌는데. 근데 그것들만 자랑한다니까요. 오, 성숙한 목사님. 착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이것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남편 안에서 새 곳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나, 새로운 영의 말을 전해주고 그 새로운 존재로 사는 나,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열심히 주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 잘 지켜주시라니까? 왜 그걸 안 해갖고 저를 욕을 먹이냐고요? 내가 그거 하지 말랬다고. 아니, 가이사의 것은 주라니까요. 왜 안 줘요, 그걸?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그거 하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는가 이거를 가르치는 게 설교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적용만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건 세상 무슨 좋은 강연회 같은 데 가면은 다 배울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거 두주먹 불 끈지게 하는 거. 바울은 거기까지 설명을 한 후에 거기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준 율법이 그럼 죄냐? 이렇게 물어봐요. 수사학적 질문이죠.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건법이죠. 이거. 그게 죄냐? 여태까지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그게 죄냐? 그래요. 왜?
너에게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게 그거라면 그게 죄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태 그게 죄라 그래놓고 그게 죄냐? 그러면 죄는 없다는 얘기죠. 아니 3단 논법만 알아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앞뒤 다 끊어버리고 또 요 얘기만 갖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러잖아. 여태 그게 죄야? 거기에 묶이면 죽어? 그러더니 그게 죄냐? 이런다고. 그럼 뭐가 죄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여태 네가 죄라 그래놓고 그게 죄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가 죄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설명해요. 여러분, 그렇게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호코스모스의 세상이라면 그 율법, 호코스모스의 세상과 진리가 결국은 나에게 뭐가 돼요? 그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과 그 진리, 선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 진리 안에서 나에게 이해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이제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요. 씨가 길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걸 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씨가 길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밭에 떨어져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길인 예수에게 떨어져야지 길가에 양쪽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우침이 없이 하나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모노 게네스 독생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모노 스테레오 모노 알잖아요. 모노 게네스 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를 가진 자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뭘 선택할까 이거 안 해도 되는 자. 그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건지러 애굽으로 들어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보시다시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에 붙어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경고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 아들이라 그래요. 장자라 그래요. 벌써.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12지파로 나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12지파가 되어 한 국가를 형성했을 때 그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 불러요. 근데 아직 애굽에 있는 이 중다한 잡족,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애굽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있냐고,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뭐냐고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야곱이 뭐예요? 애굽, 야곱. 자기라는 존재 안에 묶여서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권모술수 임기응변 사용하여 나를 구축하는 존재. 그게 잘못된 말을 가진 자. 그래서 강도, 절도, 발목을 잡는 자. 야곱이에요. 실족해 하는 자. 왜? 잘못된 진리, 잘못된 말을 가진 자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써서 예수님이 옛성전을 가리켜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아들로 살려내야 되는데, 왜? 약속의 자손이니까. 죽을 때까지 얘는 안 바뀔 것 같아.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안 들어주면 막 40일 금식까지 해버려. 굶어 죽을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한테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얘를. 다시 살려야 된다고. 근데 얘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러면 누굴 죽여야 돼요? 약속의 씨가 담긴 그릇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라 그랬습니다. 환도뼈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 그걸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죽고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를 살려내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 승리한 자. 혼자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과도 겨루려고 한 자라는 오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려낸 자, 이기게 한 자라는 위대한 이름이기도 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명이 거기 들어가서 70이라는 숫자 자체도 상징적인 숫자라면 딱 70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7 곱하기 10이란 말입니다. 70이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중단 잡족 중에 그들은 43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애굽이에요, 다. 애굽이란 말이야, 그게. 애굽 중에, 중단 잡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나가 했더니 나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근데 전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대표가 누구? 바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가, 야, 아들을 낳아야지. 내 아들 줘, 내 아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줘. 근데 애굽이, 야곱이 그거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그게 내 생명인데 어떻게 해줘요? 내 아들 줘. 내 장자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안 줘? 그러면, 네 아들 죽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낳고 있는 그 아들 죽일 거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찾을 거야 라는 얘기.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이야기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아들 줘. 애굽에서 율법에 갇혀있는 거기에서 열심히 옛 성전, 옛 에루살렘, 그거 옛 거룩한 성 이거 만들고 있는 출애굽기 1장이에요, 그게. 그 내 아들 줘. 안 줘요. 그러면 네가 지금 낳고 있는 그거 내가 죽여서 내 아들 찾을 거야? 이게 바로에게 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그걸 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러 들어가는 모세에게 지금 그걸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첫 번째 남편이에요. 율법의 모형이니까. 오해되어진 남편. 죽어야 하는 남편. 근데 얘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죽여야 돼요? 그가 낳고 있는 그걸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을 할례하는 거예요. 할례는 쪼개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생식기를 잘라버리다라는 건 생명의 그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을 죽여서 죽어야 할 그자를 새 남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아들을 낳게 만드는 그게 출애굽이야를 설명해주고 지금 애굽으로 들여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을 주마 그랬어요.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나한테 자식을 주실라나? 그럼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줘요.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되어야 되는 게 얘가 끝까지 가치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그 모형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죽여.
이제 알았지? 죽여. 거기서 또 한 번 모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산 자의 모형이고 그것을 통하여 죽어야 할 아브라함, 구원받을 교회가 진짜 신부로 서는 모형을 거기서 한번 또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 살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니까요.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는 그가 낳은 것이 죽고 아들이 죽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그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편, 피남편으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과 혼인하여 낳고 있는 나라는 아들을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먼저 죽어야 돼요. 이게 로마서 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새 남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진리로 빨아들여 함몰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피남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남편의 오해되어진 남편, 율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낳고 있는 그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남편을 맞아 새로운 아들,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아들, 영생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유다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유다가 또 한 번 이걸 설명해 줘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 공식이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죽으면 그 아들을 죽음에 넣은 그 자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왜 가롯 유다를 나쁘다고 하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가인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할 하벨,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 나는 이렇게 살인자인데 이 형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라고 그 죽음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중하여 그래요. 무슨 위대한 박애주의자 하나 나신 거죠. 율법주의가 그래요. 내 죄가 중하여. 유다 보세요. 아들이 죽었으면, 옛 남편이 죽었으면 새 남편을 맞아 아들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수가 죽었으니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자 내 죄가 중하여.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고 죽더라는 거야.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유다야, 복음이 뭔지 제발 좀 알아먹어라 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죽어? 죽어. 그가 죽었으면 네가 이제 살아야지. 왜 네가 죽어? 왜 여전히 네 죄를 네가 책임져? 그가 죽었잖아. 그래,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죽었잖아.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예수 팔아먹는단다. 왜? 그게 피조물의 한계니까. 진리를 어떻게 알아보니? 그러면 그가 니들이 오해한 죄가 되어서 죽었다면 니들이 이제 살아야지. 왜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앉아있는 거냐? 내 신부들아, 제발 좀 알아먹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들이 니들 자신을 용서해, 네 형제를 용서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안 그러면 나 니들 용서 안 해?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여 하시는 거야. 내가 내 형제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 아유,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는 저걸 죽이고 싶지만 참아야지.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용서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아요.
1만 달란트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1년 동안 바치던 조공이 800달란트였으니까 개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 그건 못 갚는 돈의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한 나라가 1년 동안 바치는 조공이 800이었는데 1만이 뭐냐고요. 근데 주인이 아무튼 비유니까 탕감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살려줬다니까요. 근데 쉰둘레오, 동관, 자기와 똑같은 종이란 뜻이에요. 쉰둘레오, 동관 하나가 지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0원 빚진 거예요. 수조원을 지금 탕감받고 나왔는데 2,000원 빚진 애가 지나가네? 근데 걔를 탕감을 못해줘요, 이 사람이. 그래놓고 감옥에 가둬버린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가 뭔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지경에서 그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죄를 봤어요. 내 형제의 실수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 나는 너보다 더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두어서 세상에 나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단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게. 나에게 치료약이 있어. 야, 걱정하지 마. 라고 반응이 먼저 나와야지.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야, 걱정하지 마. 난 너보다 더했어.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걸 깨달으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너도 그거 탕감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그에게 전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라도 던져서 저거와 나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걸 자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들 욕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나 살짝 하잖아요. 인터넷에다가 수만 개 댓글을 올리면서 지랄들 떠는 게 용서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죽을 병 걸려서 왔어요 누가. 근데 내가 금방 어떤 약을 먹고 낫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뭘 했길래 그런 병이 걸렸니? 라는 반응보다는 야 여기 있어! 이거 먼저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서 1만 달란트에서 용서받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이거 반 알만 먹어도 돼! 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가 가뒀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정죄해서 그에게 죄책감을 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자극해서 헌금 뜯어먹으려고. 사람들은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자기가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마음이 편해지거든.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삭제했다니까요. 언약의 기둥에서. 그런데 내가 지어놓은 그 죄, 앞으로 지을 죄에 그 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없어지고 그리스도라는 옷만 보이는데.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진 사람에게. 아주 죽이려고 작정들을 하더구만요. 그냥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거 또 어떻게 죽이려고 이 마귀 새끼들이 말이에요. 지들은 더 들어오면서. 그러니 용서는 무슨 용서냐고. 용서 받은 적이 있어야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너에게 해준 용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너 일로 와봐. 1만 달란트 다 갚어.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 하고 그를 감옥에 넣어요. 그러면 개인이 1만 달란트를 감옥에서 어떻게 갚아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놈이 사망에 들어갈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그러니 예수 믿는 놈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여전히 진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뭔 줄 알아? 은혜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돌이라도 던져서 난 너와는 달라! 이거 해야죠. 돌이라도 던져서.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분리주의자들. 파리사이오스가 분리하다, 쪼개다 이런 거예요. 둘로 쪼개는 자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름도 지들이 지은 걸 거 아니에요. 잘 졌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어떤 자가 의원을 필요로 한다 그래요? 내가 죽을 병이 걸린 자라는 걸 아는 자. 그 자가 진짜 생명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 엘코마이 칼레오 디카이오스 알라 하르 하마르 톨로스 에이스 메타노이아.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내가 의인을 의를 강권하여 의인을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인을 강권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잘 배워서 의인 돼. 그러면 데리고 갈게. 이 말, 이렇게,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을 다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 온 거야. 다르게 생각하다.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다가 메타노이아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반성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메타노이아는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여 생각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서 그걸 올바로 보게 해주는 걸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와 노이아. 그게 뭔지를 알게, 죄인이 뭔지를 알게 해주러 온 거야. 의인, 죄인, 그러니까 자꾸, 그럼 어디 의인이 있나? 죄인이, 또 죄인이 있나? 뭐 이렇게. 아니잖아.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창녀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의 의인이에요. 죄인, 세리 창녀? 당연히 죄인. 그래서 성경도 죄인 그래요, 예수님도. 이놈도 죄인? 니네도 죄인. 의인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의인을 부르러 와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의인을 강권하여 그 의인 된 자를 데리러 온 사람이 아니야. 왜? 의인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이 없다는 건 그 지점에 의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 의가 있으면 의인이 있겠죠, 당연히. 그 전체 중에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의도 감추어져 있어요. 하늘의 의를 인간들이 못 알아보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 의도 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의를 하늘의 것으로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익숙해. 그러면 그 의의를, 하늘의 의의를 뭘로 설명해야 되냐고. 그 죄가 뭔지를 가르쳐서 그게 뭔지를
올바로 깨달아, 아, 이게 죄야. 이게 진짜 죄야. 그러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가 의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의를 강권하여 의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죄인들을 다시 보게 하는 율법, 이걸 내가 없애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뭔지를 다시 보게 하는 메타노이아, 이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여 너희가 다시는 선악과 안 따먹도록 의인 되도록 하러 온 게 나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니까, 뭐 그럼 다 죄인인데 그 다 불러가겠네요? 죄와 죄인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죄와 죄인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면, 야, 저건 어떻게 저런 죄를 졌어, 저거? 아유, 저거는 내가 저런 인간하고 같이 천국 간다면 난 거기는 안 간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상급, 차등 상급론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들의 행위를 차등으로 나누어서 쟤는 조금 괜찮은 사람, 얘는 조금 못한 사람, 얘는 더 더러운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 뭐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에 따라 상도 주고 벌도 준다는 게 차등 상급론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하나도 카운트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용서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라기에 이런 말이 나오고 400년 암흑기가 이어져요. 암흑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떨어지는 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구약이 율법으로 이제 곡해되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400년 암흑, 밤이 되는 거예요. 밤. 말라키 이후로. 말라기 4장 4절 보세요.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닫히는 거예요, 구약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마음을 돌이킨다. 이게 슈브라는 단어가 뭐 마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뭐 착한 사람을, 아니 뭐 못된 놈을 착하게 만들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더러움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주하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겠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벌 주겠지?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 주겠지? 이거 부수고 다시 세우는 걸 엘리야가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라기에서 왜 엘리야가 나오냐고요? 아, 엘리야는 세 번호입니다. 구약의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라는 엘리야가 오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도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부수고 다시 세우는 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 넘겨주죠. 수요일날 안 온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겉옷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겉옷 넘겨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옷과 함께 겉옷을 덧입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율법, 호코스모스 세상을 진리로 이해하여 구원받은 거잖아요. 엘리사, 엘리야 마찬가지죠.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 아비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마병과, 뭐라 그래요? 하여튼 말과 그거, 말. 지난주에 제가 말. 그거 이스라엘은 가지면 안 된다니까, 그냥. 우리 이종성 집사가 솔로몬은 말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그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자 갖지 말랬더니 그 마누라 천명? 말 갖지 말랬더니 말 많이 천 개?
금, 마리, 가치. 이게 세 개가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다윗, 솔로몬, 성전을 짓는, 완성하는 모형이지만 그들도 진짜가 아니다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들이 그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 진리의 말씀, 그 겉옷이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전해준 그분이 바로 내 아비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또 나의 아비요, 병거요, 마병이요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엘리야가 한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마음 바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마음 바꿔. 근데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갔어요.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그거 안 바꾸면 죽어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서도 그 얘기만 전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복음을 담아 행하고도 가서 말하지 마 그래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말해봐야 그 껍데기로만 이해할 거니까.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뚫고 들어와 나에게 강권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400년 암흑기 동안에 율법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꽉 차고 채웠어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400년 동안. 어둠이에요, 이제 다. 거기에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성경의 빛을 뭐라 그러죠? 어둠을 드러내는 거라 그러죠. 어둠을 나타내는 게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게 빛이라면 빛이 뭐예요? 어둠이라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그분이 율법으로 오셔요. 그래서 빛을 세상에 비추어 그들의 더러움을 확 폭로시켜내는데 이 빛이 율법이 되어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빛이고 그 내용이 원래 하나라면 뭘 보고 이렇게 우리가 파르르 떨어야 되냐고. 자, 구약에서 너네들 안식일 날 일하지 마. 일하면 다 죽여. 돌로 때려 죽일 거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제자들아, 너희들도 일해야 돼.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달은 이는 구약의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까? 아, 안식일에는 네 일하지 마. 율법 지켜 열매 맺겠다고 하는 네 일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해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내 새끼들 진리로 신부 만들어 내 옆에 세우는 거. 그 일 해.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정신이 흐르는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흘리고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 마. 안식일날 일해. 이 둘이 뭐예요?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고 한 그 계명을 계명으로만 받으면 그날 일한 사람 돌려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한 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그렇게 율법으로만 보면 그걸 전부 명령으로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넌 왜 아직 이 수준에 못 올라와? 라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생활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기독교라 그래요? 다른 종교도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그 선악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용서 못하고 형제는 더더욱 용서 못해요. 뭘 알아야 용서를 하지. 용서라는 치료약이 내 안에 있어야 주지. 요한일서 2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저희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요한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데 새 계명이 아니라 원래 그냥 옛 계명이야. 근데 그옛 계명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새 계명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진리가 이러이러한 거라서 그것은 이렇게 진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율법에 묶여 여전히 너도 용서 못하고 너희 형제도 용서를 못한다면, 그 말씀을 못 준다면, 니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니네 용서 받았잖아. 니네 용서 받았잖아. 희생제사 드려가, 희생제사 드리지 마. 내가 할게. 이렇게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친다니까요. 그게 영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움직임이 없는 거. 요동이 없는 거. 그래서 주님이 반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길가로 떨어지지 마. 가만히 있어. 두 다리 굳게 박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성선설과 성악설도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그 마음, 원래 우리는 두 마음을 받잖아요. 그걸로 진짜 하나만 가진 게 뭔지를 알라고 준 거. 그래서 이게 그리로 쓰여지면 그것은 선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율법으로 판단을 해버려서 악하게 사용하는 걸 그럼 그건 악한 거야가 성악설이에요. 그 둘은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선악의 남편, 율법의 남편을 죽이셔야 돼요. 아니, 이미 죽었어요. 그걸 말씀 속에서 자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제 삶으로 나타날 때그 삶을, 말씀을 적용하여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정이 뭐예요? 뭐 게시판에 많이 물어보시던데. 여러분이,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인이 안 돼? 아, 나 이렇게 부정이 안 돼? 아, 여전히 왜이 모양이야? 좋은 고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 절망하고 낙담하면 유다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부정됐다니까요. 여러분이 힘써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써서 부정하려고 하면
그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이만큼 진보한 걸 보여주겠다라는 욕망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자기 증명의 죄. 아니, 그렇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또, 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아, 다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내가 낳은 율법이란 아들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던져져도 그래도 난 여기가 익숙해. 왜? 날 때부터 그렇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나갈래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래요. 안 나갈래요. 땅굴이 뚫렸어. 앤디도 나가고 레드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겁나는 거야. 나가서 어떻게 저 자유를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야. 자기를. 용서하시라니까요. 나를 먼저 용서하시라고요. 나를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그 말은 하늘에서 푼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자기를 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린 자가 형제를 풀 수 있는 말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감옥, 율법의 쇼생크에서 탈출하십시오.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우리가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밖에 문고리가 없는가 봅니다. 우리가 열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문고리를 잡을 힘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주셔서 자신있게 문고리를 잡고 그 문 열고 자유의 세계로 아들의 나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